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네마4D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네마4D에 있는 기능으로 간단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시네마4D 창을 여시고요. 우리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있는 큐브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걸 영상처럼 흩어지게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록 기능은 부모로 놓고 보라색 기능은 자식으로 놓아서 서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은 그중 보라색 기능인 디포머를 사용해 볼게요. 보라색 디포머의 오른편 아래에 흰 점을 꾹 눌러서 창을 연 뒤 익스플로전을 선택해 줍니다. 익스플로전은 말 그대로 폭발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익스플로전을 우리가 만든 물체에 적용해 주고 싶어요. 보라색은 아까 자식으로 놓아야 한다고 했죠. 여기 익스플로전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끌어다가 물체 위에 놓아주면 이렇게 보라색이 자식으로 됩니다. 혹은 적용한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포머 창을 연 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익스플로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식으로 넣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 익스플로전을 작동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익스플로전을 선택하면 오브젝트 부분에 힘의 강도를 의미하는 스트렝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100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물체가 흩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익스플로전은 이렇게 말 그대로 물체를 폭발시켜서 흩어지게 하는 효과를 주는 아이예요. 그럼 얘를 조절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겠죠? 그 전에 먼저 물체 분할면을 만들어 줄게요.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부분에 있는 세그먼트의 X, Y, Z 값을 각각 10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럼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디스플레이의 고르드 쉐이딩 라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큐브의 분할면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분할면을 만들었다면 이제 기능을 적용해 볼게요. 여기 스트렝스 부분의 왼쪽을 보면 다이아몬드 포시가 있는데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키가 있는 곳이에요. 먼저 스트렝스를 100으로 놓아주시고요. 한번 여기 다이아몬드를 클릭해 볼게요. 다이아몬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동시에 여기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준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내가 물체가 움직이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고 해볼게요. 먼저 나는 물체가 움직이기 전의 모습을 찍어둘 거예요. 그 다음 살짝씩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한 장면씩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마치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때 내가 찍은 각각의 장면들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중요한 순간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들이 바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을 하나씩 찍어둠으로써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는 그런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에다가 먼저 키프레임을 찍었는데요. 이번엔 보라색 표시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맨 끝인 90에 놔주세요. 이 보라색 표시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90에 재생 위치를 놓아주었다면 이제 익스플로전의 스트렝스 값을 0으로 한 다음 다시 다이아몬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재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큐브가 폭발해서 흩어지는 간단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 때 키프레임을 찍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A라고 써진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오토키잉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을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먼저 우리가 연결해 놓았던 익스플로전 디포머를 딜리트 키로 삭제해주세요. 그 다음 보라색 표시가 아까 재생 위치라고 했죠? 이걸 시작점인 0에다 끌어다 놔줍니다. 그 다음 A자 표시된 빨간 버튼인 오토키잉을 눌러주세요. 이 상자 모양이 바뀌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X, Y, Z 값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보라색 표시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맨 끝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X, Y, Z 값을 마우스로 조절해서 값을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회색 표시와 빨간 표시가 되면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자 모양이 바뀌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라이트와 환경 그리고 매테리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